여러분, 종의알이 잘 보이셨어요? 보랏빛으로 정말 예쁘지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신상을 들고 여러분 곁으로 다육이를 데리고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어저께요. 제가, 실방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염자에 대한 그 설명이 잘못된 게 있어요.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염자를 봄부터 가을까지 물을 계속 주라고 했더라고요. 아이고, 참. 아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봄, 가을은 물을 넉넉하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은 단수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정정하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쁜 다육이들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다육이 좀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물이 빠져 있지만 여러분 가을 되면 얼마나 또 이쁜 고운 색감을 낼까요? 아, 진짜 얘네들은 다육이들은 변신은 무죄예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하나씩 또 소개시켜 드려 볼까요? 아, 요 아이는 오리지널 소간지입니다. 이 오리지널 소간지는 이렇게 잎이 환엽성에 아주 이렇게 멋진 폼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격이 저렴할 때 좀 폼 품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오리지널 소간지 가격은 5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화이트 팜 철화. 뭐 이거는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이 또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는 아이고요. 또 이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이트 팜 철화 가격 45,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환엽 카이저. 제가 지금 얘가 카이저가 아직 물이 든 상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살포시 이 안쪽 입장에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환엽 카이저 상당히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장이 이게 넓으면서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환엽 카이저 가격 5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 사랑스러운 핑키. 핑키는 가격 5,000원입니다. 아유, 핑키 너무 아름다워요. 핑키. 그리고 이거는 에버시라고요. 에버시라고 이 아이는 아마 커팅 군생이겠죠, 여러분? 아, 이게 뽑아봐야지 알아요. 이게 커팅 군생일지 아니면 이게 자연 군생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뽑아봐야 합니다. 에벗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일본 힐링이라는 아이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많은 새로운 품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참 매력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가격이 저렴할 때 요런 아이들을 품으셔서 여러분들이 자연군생으로 또 이렇게 아름답게 키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본 힐링은 가격 6,000원입니다. 자, 원종 콜로라타. 원종 콜로라타는 가격 5,000원입니다. 아, 요거 이렇게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좀 물이 들었네요. 이게 화이트 팜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니아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아이인데, 물 들면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화이트 팜 철아. 화이트 팜이죠. 이거는 군생이고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리끼리 하니 물들면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는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가격이 너무 싸고 좋아요. 얘는 이름이 벨라도나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이 3,000원뿐이 안 하는데 너무 색감이 예쁩니다. 아, 색감이 참 마음에 들어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바비로즈라는 아이예요. 바비로즈 이렇게 보세요. 바비로즈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색감이 이렇게 좀 붉게 물드는 폼이네요. 예쁩니다. 바비로즈 가격 14,000원이에요. 뭐 다이 없이 아름다운 스타마크 가격은 8,000원이고요. 크리스탈 로즈 가격은 4,000원입니다. 그리고 벨라돈 아까 설명해드렸죠? 이 아이는 3,000원입니다. 아, 이제 뭐 무더운 여름이 이렇게 시작되려고 낮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도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쪽에 저쪽에 차각막 친아이들은 괜찮은데 여기 지금 여기 중간 정도 이렇게 돼 있는 요 다육이들은 지금 열화 현상이 왔습니다. 너무 햇빛이 강하게 이렇게 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조심하세요. 자, 우리 이쁜 아이들, 노지에 있는 애들 좀 햇빛 조심하라고요. 햇빛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정말 햇빛으로도 정말 어떤 약해보다도 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세요. 상당히 예쁩니다, 우리 애기들. 자, 보셨죠, 여러분? 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마음에 드시면 찜콩을 날려주시고요. 여러분,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시집을 가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애기 천이롱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이롱 참 예쁘죠, 여러분? 천이롱 진짜 천일 동안 이 색감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천이롱 고님께 시집가서 예쁘게 자라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과 아마 별일이 없으면 뱀딸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거는 지금 제 실생들인데요. 지금 아직 물이 빠지고 지금 아이들 좀 정비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는 참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거보다 몇 배의 일을 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제가 52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체력이 딸리네요. 그리고 좀이 멀로도 상당히 지금 컸어요. 이렇게 보시면 성형 철화도 많이 크고요. 저는 뭐 지금 사실 일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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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쁜 다육이, 예쁜 야생화를 또 소개도 시켜드리고 싶고요. 또 어떻게 하면 야생화를 잘 키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식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키울지, 또 어떻게 하면 다육이를 잘 키우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도 잘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 시간 되니까 저녁 맛나게 드시고요. 내일 봬요.